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남 김영만입니다. 왕이지 행서죠. 흥복사단비. 네,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서를 하면서, 한번 쓰고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희 동아리 수업 시간에도 이제 보통 채번을 한번 받으셔서 한번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책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서예 공부는 앞으로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습, 얼마만큼 완성도 있게 임서를 하고 흐름을 찾고 창작으로 갈수 있는 이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께서도 한번 쓰고 다 썼어 이게 아니고 똑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해서 쓰시다 보면은 안 보이던 부분도 보이고 새로운 느낌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겸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글씨하고 또 그렇지 않은 글씨가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연화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해서 부분에 있으니까 요거는 연화발로 보시는 게 맞다는 걸 말씀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광자부터 시작합니다. 8글자 다 썼습니다. 네, 광자부터 볼까요? 자, 앞에서 나왔던 부분은 한결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로 했던 겸자에 대해서 이쪽 끝에다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쓰여지는 해서체가 이렇게 돼 있죠.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가 이렇게 점네 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글자가 이렇게 돼 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이제 광자로 오겠습니다.
보통 특히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가로액이 좀 많이 좀 굵어 보이죠. 이 세로액에 비해서. 그런데 이대로 쓰게 되면은 이게 잘못하면 선자 같이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해서로 써놓고 보자 말씀이죠.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아, 이게 어디가 획이고 어디가 맥락이구나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운데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얘가 1번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데 하고 양쪽 점, 왼쪽 오른쪽 점 찍었죠. 그랬을 때이 부분이, 자,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을 가늘게 하는 게 맞겠죠. 잘못하면 획이 되니까, 획이 아니라 맥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결해서 획으로 연결해 왔죠. 자, 아랫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바로 끝내지 말고,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길이 이렇게 온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잠자로 넘어와요. 이렇게 이루어지죠. 요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왼쪽은 좀더 요거를 더 풀어서 썼고, 여기는 거의 해서에 가깝게 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활자 책을 봤을 때 어떤 책에는 활자를 이 부분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활자를 사용한 책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책에도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맥이 같지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사전, 자전 확실히 한 번씩 보고 확인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져 내려오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올때이 부분, 이어지는 부분에 굉장히 공을 들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지자도 보면은 이제 지자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위에 부분이. 자, 이런 부분. 자, 어떻게 변했나 확인하시고요. 간단한 거는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문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안에 내용물이 문문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 크게 들어가는 경우는 길게 쓴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 근데 여기는 들어갔는데 이렇게 짧게 쓰냐? 자, 안에 들어간 내용물이 점 하나로 작죠. 이런 경우에는 너무 길게 썼을 때는 공간에 그좀 너무 방만한 그런 조형을 이루니까 짧게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무것도 없거나 지금 쓰듯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들어간 거는 좀 이렇게 짧게. 그렇지만은 들을 문자처럼 뭔가가 좀 많이 복잡하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비해서 좀더 길게 쓴다. 이제 포인트 같아요. 잘 인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갈지자. 갈지 워낙 다양한 형태로 나오니까 몇 시까지 이상 나오죠. 자, 이것도 역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점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 파이모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이 부분은 연결해도 되고요. 이렇게 떨어져도 되고요. 그래서 형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좋고요. 근데 문제는 쓰고 나서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의 균형 감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책에 있는 것 같이 쓰게 되면은 이제 해석을 할때 문제지만은 여기를 바짝 붙이고 사실 이게 여기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렇죠? 비율로 봤을 때 중심 이걸 중심으로 본다 해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그렇게 됐을 때 잘못하면은 얘가 전체적인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맞춰서 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상자에서도 이 광자에서 설명했듯이 이 부분 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회과 1번, 2번, 3번이에요. 여기서 필수는 놓치시면은 조형성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순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전체적인 연결성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 상자나 이런 거 했을 때이 가로의 부분이 굉장히 좀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짧아지면은 전체적인 조형에서 그좀 감점 요인,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생기니까 항상 쓰실 때이 상줄상도 그렇고 항상상도 그렇고 앞에서 항상상도 나왔죠. 항상상도 이 부분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가로의 부분. 자, 이거는 무조건 길게 한다라고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당구장 표시해 놓을게요. 그런 건 암기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B자. 이 안일 B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잘 어려워요. 자, 여기서 볼 봤을 때이 각도와 이 각도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부린다든가 하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좀 많이 세웠죠. 그리고 되도록 여기는 좀 이렇게 구부려졌다라고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를 일부러 좀 크게 안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고 좀 힘을 좀싹 빼서 이렇게 보였어요. 이건 왜 이렇게 보였냐면 정상 해소 기준으로 보자고 얘기했죠.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확연히 드러나죠. 자,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한 획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올라갈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여기서 맥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굵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조형성에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좀 빼서 쓴다. 바로 내려오고 이 각도는 이거에 비해서 좀 세워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왼쪽 부분에 점세 개를 자 여기서 리듬이 좀 필요하죠. 살짝 힘 뺐다, 힘 줬다, 힘 줬다 이렇게 힘 줬다 빼고 힘 줬다 빼고 힘 줬다 빼고 이런 리듬감 타는 거. 그래서 너무 리듬이 너무 지나치거나 또 너무 소극적인 거나 이거 좋지 않습니다. 공짜 또 나왔네요. 지겹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도 다 써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막상 내가 작품을 할때잘 모양이 안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작은 글씨, 지자나 공자 이렇게 이제 획이 이제 적으면서 글씨 크기가 작아지는 게 있죠. 이런 경우에는 굵기를 좀 이렇게 더 붙이셔도 돼요. 이제 느낌상 이렇게 확 그냥 꽉 이렇게 붙인다 이런 느낌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넓게도 잡아보고 좁게도 잡아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면은 나는 이런 게 좋구나. 이게 훨씬 더그 보기가 좋구나. 이렇게 그 함축되는 그런 조형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또 8자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이 광자 부분, 여기 상자 부분의 위에 자, 획과 맥락 구별, 그리고 문문자에 대한 거, 그리고 이 B자에서 조형성, 여기 어떻게 맞추는지 얘기했고 리듬 타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챙겨 나가시고요. 그리고 이쪽 겸자 요거 쓸때
아랫부분이 연화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요 앞에 영상 참고하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려 놓은 게 있어요. 혹시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다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고 보충 설명드린 거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